네, 더 리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기업 분석팀의 라진성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연구원님과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주로 네.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도 워낙 일종으로 큰 상황이고 해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데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어포트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키움 글로벌 인컴 투자 모델 포트폴리오 요 이제 제시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글로벌 ETF 또 채권 보시는 연구원님 두 네. 분과 함께 보고서를 내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좀 볼까 합니다. 일단은 인컴 투자 포트폴리오 이게 뭔지 왜 네.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부터 네. 좀 들어볼게요. 일단 인컴 자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배당이나 이자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얻어들이는 그 안정적인 중위험 네. 중수익 그렇죠. 상품을 중심으로 포트를 짜는 건데요. 왜 이게 이제 필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저성장 그리고 고령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변동성이 심한 거 말고 딱 내 은퇴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포트가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제시하는 상품은 5%, 연 5%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상품이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와 다르게 올해부터는 체감적으로 이 은퇴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제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지금 필요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 잠깐 네. 도표를 보시면 그 인컴 수익하고 자본 손익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시면 이 자본 손익,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구간에 있는 반면에 이 인컴 수익은 배당이라는 거가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가 자체도 변동성이 크지 않은 그런 장점이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배당을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월 배당도 있고 분기 배당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반기 배당 정도가 그렇죠.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알맞는 상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식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 매매를 해서 손익 여부가 확정이 되는데 이런 자산은 사실은 매매를 하면 자본 차익이 추가로 발생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쭉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보유만 하고 있어도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좀 보시면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공격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자금의 풀을 갖고 계신 분들 대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네.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인컴 전략, 인컴 투자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네네.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이 보고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키움 글로벌 인컴 투자 모델 포트폴리오 보여줘 MP라는 네네. 게 요거를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거는 여기 도표를 보시면 네. 크게 4개 자산군 이상의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자산 아니면 특정 자산으로부터 올 수 있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건데요. 크게 보시면 리츠,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펀드, 그다음 채권, 그다음에 이제 그 인컴 자산으로 구성된 ETF. 그러니까 완벽하게 컴퍼니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모든 상품 다 제외하고 네. 딱 배당과 이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초 자산들로만 구성된 그런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개 다른 상품을 담기 때문에 개별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가장 줄이고 그다음에 이게 한국 것만 담는 게 아니라 한국 플러스 글로벌 뭐 미국이나 싱가포르, 호주 이렇게 인컴 자산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들, 일본까지 네. 이런 나라들로부터 상품을 담기 때문에 단일 국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최소화시킨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5% 수익률을 타겟으로 하는데 그러면 왜 5%를 타겟으로 하느냐 보시면 1.25%,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1.25%를 봤을 때 가장 그 목표 수익률의 그 효용성이 높은 구간이 4%에서 5%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도 보시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 목표 수익률 얼마만큼 가장 효율성을 갖느냐가 4%에서 5% 이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구간에서 네. 목표 타겟을 잡고 제시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단일 국가에 한정된 자산이 아니라 그쵸? 글로벌 네. 이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자산들을 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산의 형태를 보더라도 리츠 또 뭐 부동산 펀드 채권 그리고 그 인컴 자산으로 구성된 ETF 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좀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 분산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요거 뭔지만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인컴 자산으로 구성된 ETF라고 하셨는데 이게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ETF는 ETF인데 ETF 안에 그 자산들을 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 고배당 리츠들을 담는 ETF라든지 아니면 채권으로 구성된 ETF라든지 이렇게 그 ETF지만 ETF 안에는 이게 ETF 안에 펀드니까 네, 그 네. 안에 상품들을 담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제시했던 리츠, 부동산, 특별자산 펀드, 채권 거. 이런 네. 것들이만 들어가 있는 그런 ETF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포트 안에는 뭐 개별 리츠나 이제 부동산 ETF, 채권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만 이것들이 또 묶여있는 그렇죠. ETF도 네. 함께 자산으로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고 그 리츠를 사실 요 인컴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리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 네. 지난해는 리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고 그렇죠. 인기도 네.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싸늘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확 식어버렸거든요.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테이블 잠깐 보시면 네. 그 1년 수익률 보시면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았었죠. 전반적으로 리츠들이. 근데 이제 6개월, 3개월, 1개월, 1주 보면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안 좋은 모습들을 이제 눈에 띄게 보여지는데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은 이제 리츠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심하거나 아니면 자본 차이, 캐피탈 게인이 아니라 안정적인 배당과 이자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인데 작년에 보시면 약간 그 상장도 좀 일어나고 하면서 약간 투기 수요들이 그렇죠. 좀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 수익을 조금 더 노리는 그런 수요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굉장히 핫했죠. 그래서 자금도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고 네.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약간 버블이 형성됐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특히나 이제 작년에는 이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더 이제 이쪽으로 몰렸었는데 자금들이 연초 되면서 갑자기 주식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약간 리스크 선호 현상이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리츠 같은 경우는 주식이 오르게 되면 배당 수익이 떨어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들이 이제 다 이제 주식으로 이제 다시 또 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 주가 수익에 대한 차익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다 많이 매도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또 많이 급락을 하게 된 그런 요인을 발생이 됐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이슈가 네. 좀 발생이 되면서 국내 대표적인 리츠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롯데리츠나 이리츠코크랩이 대표적인 국내 리테일 그렇죠. 리츠인데 네.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슈가 딱 그 리테일 리츠들의 굉장히 안 좋은 이슈를 좀 가지고 왔고 네. 또 하나 이제 롯데쇼핑이 구조조정 이슈를 그렇죠. 언급하면서 네. 700개 매장 중 200개를 구조조정하겠다. 그러면서 또 이 리테일 리츠에게는 겹 악재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매력이 좀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할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 수익이 떨어지고 네네. 주가가 빠지면 다시 그러니까 배당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가정을 보면 그래서 지금은 거의 신한 알파리치를 제외하고는 6%대로 다시 회복을 했어요. 배당 수익률을.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1.25%를 감안해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일단 키움 글로벌 인컴 투자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고 계시기 네네. 때문에 2월의 성과 어땠는지 그리고 3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일단 2월 달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차트가 2월 한 달간의 그 수익률 흐름인데요. 네. 보시면 이 짙은 파란색이 이제 저희 MP 수익률이고 그다음에 그 짙은색 점선이 S&P 파란 500, 점선. 파란 점선, 네네. 빨간 점선이 코스피입니다. 보시면 그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다 급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 MP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단일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고 단일 국가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 성과를 네. 나타내는 데 좀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코로나 이슈, 그다음에 위험 자산 선호도 증가로 인해서 피하지 못했네요. 그걸 이제 완벽히 이제 네. 해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은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3월, 4월 코로나 이슈가 진정이 되고 배당 수익률의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 가능할 거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3월 전략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제가 이제 저는 국내만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외출 감소가 많이 일어나서 도로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물동량이 굉장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가 좀 반영이 됐는데 실제로 맥쿼리 인프라는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으로 수익이 확정이 되는데 이자 수익이 다 고정금리예요. 그러니까 뭐 이용률이 줄어들어도 사실 큰 리스크가 없는 거고 네. 배당이 나오는 자산들은 다행히도 다 정부 수입 보장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용률이 떨어져서 매출이 줄어들어도 그 줄어든 부분을 정부가 다 보장해주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감익이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과하게 좀 쭉 빠져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리츠나 이리츠는 결국에 롯데쇼핑의 오프라인 점포 그 구조조정 이슈가 좀 굉장히 크게 타격을 미쳤고 네. 여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얹어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이 롯데쇼핑이 그 구조조정 하겠다라는 점포는 자기네가 자가 점포가 아니라 임차료를 내는 것 중에 부실 점포. 근데 롯데리츠가 우선 매수 협상권을 갖고 있는 점포들은 임차료를 내지 않는 롯데쇼핑 자가 점포예요. 그러니까 네. 아예 달라요. 그 대상이. 그래서 롯데리츠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 이 200개 부실 점포가. 네. 그런 우려는 너무 과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리츠 코크랩도 사실은 이제 덩달아서 억울한 측면이 좀 있는데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이리츠는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그 토지가 일반 상업지구랑 중심 상업지구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최악의 경우에 그냥 임대료 지불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냥 개발하면 돼요. 주거 상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거 상품으로 개발을 하면 그 몰릴 때보다 훨씬 더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업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어떻게 보면 더 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좀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신한알파리츠는 이제 이 앞에 있는 리츠들보다는 그 앵커가 굉장히 이제 신한금융그룹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네. 그다음에 이 유일하게 글로벌 그 지수에 편입이 돼 있어요 리츠 네. 지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스크 온 시장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코로나 이슈까지 겹치면서 같이 이제 좀 많이 급락을 했죠.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지만 많이 급락을 한 편이에요. 중위험 중수익 치고는. 네. 근데 이제 얘네도 보시면 여전히 입지가 우수한 기초자산, 우량 임차율 확보하고 있고 임대율이 98%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자산도 편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많이 반납은 했지만 배당 수익 그 대신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인 구간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이 네 개 종목은 매수하는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자산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 네. 담당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들 소개를 해드렸어요. 맥쿼리 인프라, 롯데리츠, 이리츠코크랩, 그리고 신한알파리츠 네. 이렇게 지금 뭐 타이밍상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 그 키움 글로벌 인컴 투자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이것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거 이제 매달 이렇게 업데이트돼서 전략이 나오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2월 달을 시작으로 매달 발표를 하고 있고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2월 달 비중이었고 이번 달에는 좀 비중 조절이 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따라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매달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이제 추천이 종목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또 편입 편출에 대한 알람도 보고서로 네. 나가기 때문에 아마 좀 따라하시기 좀 편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한번 좀 재미삼아 해보셔도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험삼아 어느 정도 자산으로 한번 해보시는 네, 것도 네. 의미 있을 것 같네요. 네, 워낙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이고 그 안에서 위험도 좀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좀 원한다 하는 분들은 이런 네. 것들 관심 가져보시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움 글로벌 인컴 투자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으로 저희 키움증권 홈페이지 가셔서 검색해보셔도 자세한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오늘 더 리포트는 기업분석팀의 라진성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